협력업체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없이 흘러간 하루. 늦은 밤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펜션을 장기 렌탈해서 쓰고 있다는군요. 딱 잠만 자는 용도로 쓰고 있다는 숙소. 홀로 지내다 보니 숙소에선 딱히 할 일도 없다는데 적막함이 싫어서 숙소에 돌아오면 TV부터 켜는 게 습관이 됐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피곤하다. 근데 일이 있어서 좋다. 왜 선생님 뭐 방송 활동도 하시고 방송하고 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전국 지방에 지금 행사 다니고 강의 다니고 뭐 운동하러 가고 뭐 사람들 만나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 그게 딱 끊어졌잖아요. 전성기 이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침이 많았고 행사에 공연에 강연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다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 벌어서 뭐예요? 다 외국에 있는 마누라하고 자식들한테 보내려고 한 건데 아깝잖아요. 중간에 가서 또 내가 만약에 잘못되고 나면 포기하고 다 들어와야 되니까 악착같이 끝까지 생활비하고 싸운 거예요. 30년 전 가정을 꾸리고 일남일녀의 아빠가 된 이상훈. 아이들의 10대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한 건데요. 마이너스가 있었죠, 마이너스. 통장 잔고요? 잔고에, 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잔고가 있었죠. 얼마나요? 마이너스 뭐 그때 뭐 얼마였더라? 6,840원인가? 뭐 아버지가 마이너스 한번 찍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는 대로 다 생활비로... 자신을 희생하는 게 가장의 숙명이라 여겼던 지난 날들. 자신은 굶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에게만큼은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해서 보내왔다는데요. 그만큼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주도에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용인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 MBN 방송사에서 왔습니다. 아, MBN인가요? 네. 3년 전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그런데 어째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고 하기엔 온통 이상훈 씨 물건들 뿐입니다. 그냥 막 주던데. 지금은 넓은 혼자? 혼자서. 네. 자녀분들하고 안에 자녀들은 이제 다 독립했고. 그럼 아내분은 헤어. 아내분은 미국에 있고. 그러면은 아직 부부 관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건 얘기 안 할래요. 기러기 생활을 청산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홀로 살고 있다는 이상훈 씨. 어지를 사람 하나 없는데 집을 비워둔 탓인지 먼지만큼은 잘 쌓인다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청소부터 하는 게 그의 일과랍니다. 예전부터 많이 하고 그럼요. 기러기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기러기 생활이 그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와의 전쟁이에요. 뭐 가족들 떠나보내고 외로움도 있지만은 그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고 그게 원만하지 않으면은 기러기 힘들어요.